오늘은 창세기 강의 37번 할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가을에 싸늘한 입김이 우리 몸을 움츠리게 하는 이날 따스한 한 잔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표시를 남기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인생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뭐를 회복하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리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할 대상이 바로 아브라함 본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뒤이어서 나올 후손들에게 제일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믿음의 모범을 보임으로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완전하게 살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누가 보느냐? 자녀들이 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성도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그 삶의 경건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갑니다. 우리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을 환영합시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으로 불타게 하셔서 먼저 나부터 누구부터? 먼저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크리스찬들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달라. 이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냐?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기서 할례는 남성 성기에 표피를 잘내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이런 수술은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까지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했던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할례를 명하실 때는 세상의 의미와는 달랐습니다. 세상의 풍습이나 위생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어요. 할례는 뭐요? 언약의 표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할례받은 성기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할례받은 이 사실을 통해서 택함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고 다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어디까지?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 말세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아 말세야 말세 말세 주말이야 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말세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현재.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이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곳.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입으로는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돈, 명예가 섬기는 신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시대가. 성경은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곳이 바로 말세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유치원 아이들이 200층, 300층 아이들이요. 200층, 300층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노래 삼아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200층, 300층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빠가 월급으로 200만을 벌어오면 200층 일합니다. 아빠가 300만원을 벌어오면 뭐요? 300층. 200만원을 벌어놓은 집 아이는요 가난하니까 같이 놀지 말라고 한답니다. 참 진짜 말세예요. 아이들이 그런다니까요. 다루는 사람을 생각지 않고 무시하며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더 심각한 사실은 말세에는 내적인 경건이 사라집니다. 내적인 경건이 사라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외적으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외적인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경건의 능력 즉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생각과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이 대답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권능과 경건입니다. 권능과 경건. 베드로는 권능과 경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기도의 능력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에 떨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전능하신 만왕의 왕, 내 아버지 앞에.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에요. 내가 가정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듯 살아가며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학생이라면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능력이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에서 능력이 나와요. 사도행전의 고넬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하나님 앞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되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의 삶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바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바뀔 자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하면 목사님 같은 말을 쓰고 거룩한 말을 쓰고 행동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정 경건한 삶이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보이는 삶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믿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능력의 원천과 지혜의 원천과 힘의 원천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와, 난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송을 수도 없이 불렀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한한 능력과 축복의 원천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건은 기도로 연결됩니다. 경건은 뭐로 연결돼요? 기도로 연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면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우리 속사람.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기에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인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뭐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무엇이 내 마음에 무엇을 있는가에 대해서 입으로 다 나오게 되었어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악한 사람은요, 악한 말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뻔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해요. 왜? 그 속에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말만 합니다. 미움 있는 사람, 미워하는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나올지어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지어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인생의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항상 구하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한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 남자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시므로 아브라함에게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혼란을 막아주셨고 장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하여 이후 세대의 사람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섭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특히 난지 8일 만에 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보통 다른 이방 족속들은요 사춘기가 지난 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레위기에 의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고 7일 동안 부정하다가 제 8일에 온전해진다고 했고 제 8일은 한 주간이 지난 후 옛것을 버리는 새로운 시작에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할례를 제8일에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했는데 이 두 가지 요소 수치가 가장 높을 때가 생후 8일째라고 합니다. 즉 생후 8일째 할례를 하는 것이 피가 빨리 굳고 금방 상처가 아무는 것은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는요 후천적으로 얻어지고 점점 발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본래부터 탁월하고 온전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고 좋은 길을 아시며 질서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을 저다. 그러므로 매일 살아갈 때 조급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그저 오늘 믿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의 이하를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위해서 주님은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으로서 눈이 먼 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의 눈이 먼 후 3일이 지나서야 나타났어요. 여러분, 3일이 지난 후에 나타났다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즉시 실체가 되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우리 앞에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실체를 누리기에 합당할 때를 판단하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주의 자녀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 내가 원하는 모양의 응답을 기대하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 혼자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가장 정확한 때 사울을 인도하기 위한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예비하신 게 있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뜻이 있어. 조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주여 주님의 은혜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그리고 주께서 은혜의 실체를 내 눈앞에 드러내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인생의 진리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불순종의 표비를 잘라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즐긴다거나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알고 있다. 눈동자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알고 있어. 안고 서고 먹고 마시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사랑한대요. 응? 눈동자로 살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탁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삶을 잘라내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 언제? 지금. 그럼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돌아오다라는 말은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방향을 돌리되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다.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되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에 의해서 달리다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을 때 성경은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와 라는 단어가 바로 에피스트레포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하셨을 때 아이의 영혼이 원래 거하던 자리로 돌아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지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지었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저는요 강단에서 여러분 너무 멋있어.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 멋있어.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 그러나 제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모든 인간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죄 속에 멸망하는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삶,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원위치, 원위치로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원위치에서 벗어난 사람이 돌아오는 거야. 어디로? 원위치로. 나가서 주께로 돌이킨 매일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다시 주께로 돌아갔어요. 원위치로. 원위치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삶을 돌아보고 불순종의 껍질을 할례 받읍시다. 제약된 생각, 염려, 상처, 잘못된 습관들을 성령의 불로 할례 받읍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